제작진은 그를 추적 관찰해보기로 했습니다. 빗길을 달려 도착한 곳은 강남의 한 카페 골목. 누군가와 약속이 있는 걸까요? 그가 들어간 곳은 작은 카페. 그곳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내 연녀였습니다. 몰라. 힘들어. 니가 벌어진 일인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지? 그건 어때? 봤어? 어. 맞는 것 같아. 이거야? 이거야? 보험금이 얼마래? 사망 보험금이니까 110억 정도 되는 것 같아. 보험금 받는 데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. 아니, 보험금 받으면 바로 당신이 갚아야지. 개조 최 씨의 보험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두 사람. 그건 그렇고, 변호사한테 돈 받았어요? 뭐? 여자 집이랑 계좌랑. 뭐 바보냐? 얼마나 됐다고 병원점 쫓아다니면서 내 마누라 재산이 얼마예요 하고 묻고 다니면 의심받고 싶어서 환장했어? 아유, 맞아. 나 마음을 그렇게 자기야. 그러면은 오늘 우리 회사한테 데려가서 먹을까? 왜 그래 또? 걔는 무지하게 좋아해.